자, 안녕하세요. 3대3 공방팀플 가보겠습니다. 토토스 원테란 조합이고요. 일단 빌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질럿 팀플적으로 한번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물량 해볼게요. 네. 뭐 견제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물량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올리고 기본적인 물량 플레이 오랜만에 한번 해보네. 더블 커맨드 좋습니다. 이러면 물량하면 더 좋지. 그리고 9시도 더블 렉인 것 같아요. 설마 트리플? 트리플 아니야? 이러면 내가 게이트 물량 하는 게 좋은 상황이에요. 대신에 정찰 안 갑니다. 정찰은 안 가. 정찰 갈 그 풀업으로 자원 조금이라도 더 파가지고 물량을 좀 많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찰은 안 가고 그냥 제때제때 파일런 잘 올려주면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7시가 적은데 노스폰이 3회철인가? 나 5게이트까지 올릴 거예요. 명 프로토스 저거를 투적은 해. 오우, 시크릿 뜨는데. 방금 프로브 클 뻔했어요. 한 마리만 더. 제발, 안 되겠다. 자, 일단 질러 계속 꾸준히 모아주면서 압박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게이트째도 완성이 될 거고요, 이제. 완성이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찍어주면서, 파일런, 가스. 1점 사이가 그냥 잡아버려. 어, 빼. 어, 야, 잠깐만. 아이. 꾸준히 뽑아줍니다. 그러면서 저그 압박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저그한테 압박을 해줘야지 이제 상큰을 짓게 유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더 상대방이 드론 째는 게 좀 늦어지기 때문에 발전을 조금 늦추는 거지. 상큰 설마 안 짓고 있는 거야? 이 정도 더 치야 돼. 많이 들어가는 척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것도 아주 좋지. 아주 좋은 방법이지. 난 어차피 그냥 물량으로 가는 거라서. 내가 볼 땐 근데 그냥 셋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셋이가 이도저도 아닌 약간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 밀면 밀릴 것 같은데. 같은 편 토스가 뭐 견제를 해주거나 이렇게 질럿 물량을 많이 뽑아주면은 팀플하기 편하죠.
진짜 기본적인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물량 플레이. 근데 이게 상대가 종족이 투적으니까 지금 초반에 입구에다가 지금, 네, 캐논을 안 짓는 거지. 아, 아니었으면 캐논 지었어야 돼요. 시간대 잘 봐야 됩니다. 한 6분 때면은 이제 히드라 슬슬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입구 쪽에다가, 네, 네, 딱 지어주면 되겠죠. 캐논을. 근데 지금은 뭐 센터도 다 잡고 있고 해가지고 굳이 입구 캐논 안 지어도 되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할 거면 입구 캐논 짓는 게 좋죠. 혹시 압박 한번 가볼까? 오, 럴커, 럴커, 럴커. 럴커였어.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상대방의 그 드랍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드랍이 무서워. 진짜 단순 물량으로만 뽑아야지. 오, 마린 시야 좋아요. 프로브 꾸준히 뽑고 옵저버 털이 올려서 옵저버도 확보를 시켜놓고요. 템플러도 업그레이드 해놔야 되겠다. 커세요? 난 커세요는 못 갈 것 같아. 지상 물량으로 가야지. 발키리 가면 좋지. 덤벼. 일단은 살짝 빼면서 히드라만 잡아주고. 저 입구 못 들어와요. 네. 조심해야 될 건 드랍이야. 업그레이드 돌려주면서 게이트웨이 더 올리고 추가적인 게이트웨이. 견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적한테 견제를 무조건 넣어줘야 되긴 하는데 견제 없이 그냥 물량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거 언제 나오려나. 오, 우리 근데 우리 편이 견제하시네요. 견제도 안 하고 이제 본진의 캐논도 안 지을 생각으로 좀 가고 싶은데, 근데 이게 지어야 될 수도 있긴 해요. 본진 캐논은 해서 여기다 그냥 짓는 게 어떨지. 네. 드랍 올 거는 제가 볼 때는 뻔한 거 같거든요. 9시가 됐든 저한테 오든. 그러고 보니까 한신님도 나한테 올 수도 있겠네, 드랍이. 아, 게이트 왜 삐뚤어졌어. 입구에 찍어넣고.
옵저버 센터 쪽에다가 뿌려놓고. 해를 안전하게 많이 채워놓고. 어차피 저는 견제할 게 아니라서. 여러분은 요 정도만 뽑아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더 뽑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 나노업도 하고, 요거 시야 업그레이드, 시야 범위 하는 것도 하고, 넥서스도 하나 더 올리고, 업그레이드 3업 눌러주고, 캐논 여기다가, 네, 일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쭉 올리면서, 돈 되는 대로 바로바로 지어주세요. 한 마리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견제를 안 해주면은 이게 힘싸움이 재밌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옥저버는 여기다 이렇게 두 마리 뿌려놓고. 센터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편 테라님 뭐 발키리, 네, 재밌게 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지. 한식하라고? 알았어. 갈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베이트 더 올리고. 간만에 그냥 물량적인 플레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본진은 조금은 놔야 돼. 아, 나왔어요. 7시가 나온 거네? 아닌데? 한 명, 살아남았던 사람이 나온 거 같아. 입구는 지지지 않는다. 3시가 나왔네, 3시. 아, 이제 견제 올 것 같은데, 견제 안 오나? 내가 먹어라! 말 그대로 그냥 무난하게. 본진에 캐논 지을까요? 안전하게. 하나도 안 짓는 건 솔직히 좀 양심 없어 보여, 뭔가. 이렇게 나갔고. 혹시 압박해주면서 드랍 준비하고 있는 거냐? 캐논만 차한테 보호해도 되고. 그냥 뭐 스카우트 준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별로 안 좋아서 진작에 업그레이드 돌렸어야 되는데, 스카우트 준비할 거면. 캐논아, 진짜 양심있게 한 개만 지울게요. 네. 한 개만. 스톱! 아, 스톱 샷 시원하다. 막 쏘세요, 막. 럴커 있는 쪽에다. 나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